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아주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화제의 그 곡이죠. 막걸리 한 잔. 아~ 아~ 너무 막걸리, 좋아요. 진짜. 막걸리 한 잔 이거는 청해 듣고 얘기 나눕니다. 맞아. 네. 네. 자, 청해 듣겠습니다. 막걸리 한 잔. 소문났던 잠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이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보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장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보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막걸리 맛이 다르네. 막걸리 맛이 달라. 아니 이걸 듣고 있는데 정말로 한 편의 뮤지컬을 본 것 같아요. 아~ 눈앞에 그려져요. 막 그려져요. 아~ 저는 아침부터 취하네요. 아시지 않았는데 막걸리 지금 거의 한 병 마신 것 같아요. 아~ 너무 근데 신기하다. 이게 이제 막걸리가 원조집이 있나 봐요. 아~ 그러니까 막걸리 한 잔이 몇 분이 불러주셨는데 그렇죠. 네. 이게 원조집 맛이 다르네. 막걸리 한 잔도 우리 후배들이 네. 정말로 너도나도 앞다퉈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게 맞아요. 그래서 뭐 제 노래도 인해서 또 후배가 또 잘 돼서 너무 좋고 아~ 제가 선배님 노래로 잘 됐듯이 또 제 네. 후배한테 이런 노래를 또 영탁 씨가 이 노래를 2등 했는데 네, 그러니까 아~ 아니 근데 아 이거 이 가사를 쭉 들으니까 네. 아버지와 아들의 아~ 얘기인데 이 노래 부르면 아버지 많이 그립고 그럴 거예요. 아버지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. 네. 제가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네.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없고
아버지의 아버지 그때 시절에는 시골이라 사진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면은 그 하얀 그때 당시에는 어르신들은 하얀 고무신 신고 다니셨거든요. 그러면 친구 집에 가면 하얀 고무신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얀 고무신이 부럽고 우리 집에는 흰 고무신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없으니까 항상 그런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너무 참 애롭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마시러 오시면은 자고 가라고 어린 나이에 그러면 자고 간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가 그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막걸리 한 잔인데 이 대박송은 또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? 이 노래는 이제 그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한테 이 곡을 한번 써봐라고 제가 이렇게 그 작곡가한테 곡을 맡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써라 했더니 그 작곡가가 하는 말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 곡을 막 2,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써왔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써왔는데 딱 보니까 제목이 막걸리 한 잔이에요 그래서 저는 술을 못 하잖아요 그럼 막걸리 한 잔 그 이렇게 나하고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가사도 좀 대충 보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곡을 부탁해볼까 이렇게 있다가 저희 아내한테 또 이렇게 한번 악보를 주면서 들려줘봤어요. 그랬더니 가사 좋은데 빨리 취입하지 그래 막 집사람도 부르는 역시 초기. 네. 그래서 또 이 노래를 취입을 하게 됐고 취입을 해서 이렇게 제가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후배가 불러가지고 잘 돼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거든요. 여자 말 잘 들어라. 역시. 네, 그래서 그 아내 덕을 많이 보시네요. 기억하고. 우리 어머니 말씀을 제가 잘 들었거든요. 그래서 여자 말,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. 여러분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. 이게 2019년 1월에 나온 곡인데 이게 2020년 상반기 최고 히트송이 됐어요. 네. 1년 만에. 불과 1년 만에. 사실 트로트 곡이 짧아야 2, 3년. 길게는 한 10년 10년도. 돼야 이게 히트 주기가 오는데 정말 바로 곧바로. 아유, 근데 이게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막걸리 한 잔 방금 들었는데 너무 맛있잖아요. 어떻게 하면 이 맛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서 막걸리 한 잔은 이제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저 가사 전달이 잘 좀 돼야 돼요. 또박또박 전달이 돼야 되고 이제 경쾌하잖아요 리듬이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런 끈끈한 그런 감정을 놓칠 수가 있어서 가사 전달이 좀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가사 전달을 좀 잘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맛을 이렇게 잘 살려주셔서 또 많은 팬들이 좋아하실 네, 것 같은데 맞아요. 저는 자꾸 이런 게 궁금해요. 막걸리 한 잔도 대박송이잖아요. 네. 그 후에 이제 수입의 변화. 이거 막걸리 한 잔, 막걸리 한 잔으로 위스키 값으로 간 거지. 근데 가수가 이렇게 정점을 찍을 한 번 찍는다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. 네, 그러니까. 근데 저는 지금 두 번 이렇게 정점을 찍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대중 가수들은 항상 대중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중한테 이렇게 정말로 그 고기를 숙여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저는 고기를 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중들이 눈 밖에 나오면 저는 설 자리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중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후배들한테도 그럽니다. 항상 고개 숙여라. 저는 항상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저는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고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네. 이건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. 국회에서 좀 배워야 될 얘기를 고개 숙여 감사해야지. 그래서 항상 좋은 건 어떨 때는 막 피곤해서 좀 소홀하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분들한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해서 제가 골다리도 확신할 수 있는 게 트로트 제가 프로그램 대기실 MC를 하고 있거든요. 강진 씨를 뵈면 정말로 이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. 후배들을 먼저 봐도 아주 그 젠틀맨 그 현장에서는 아주 젠틀맨으로 후배들을 봐도 아하 이러면서 먼저 항상 인사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추임새 아 이러면서 얘기 인사하시는 그 미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. 저는 먼저 다가가서 후배들 손을 제가 먼저 잡아주고 저도 그 무명 시절에 선배들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더라고 힘도 맞아. 나고 그래서 꼭 그대로 해주고 있고 그 후배들은 저한테 이렇게 어려워서 못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서 다정하게 근데 지금 후배들도 뭐 그렇지만 대중 뭐 우리 팬들도 고맙지만은
지금 두 번의 정점에서 큰 역할을 한 게 지금 보니까 아내분이에요. 와. 다 결정을 해줬어요. 맞아. 네네, 정말 그래서.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감사하죠, 늘. 항상 내가 고맙다고 얘기하지, 집에서. 아무튼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고맙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우리 네. 유인 아나운서가 궁금해한 네. 이 막걸리 한 잔으로의 수입 변화는 제가 김효선 씨께 좀 들어봤는데 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많이 벌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하다. 네, 예를 들면 않아요. 젊은 가수들은 요새 한번 딱 히트하면 큰 돈을 버는데 네.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정말 라면 하나를 제대로 과자 하나를 못 먹으면서 저렇게 네. 관리하면서 열심히 또 곡을 찾아다니시거든요. 좋은 노래. 네.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요만큼 벌었나 하면 너무 짠하고 안쓰럽대요. 그러나 아내분 얘기입니다. 내가 번다. 내가 벌면 된다. 또 부업하시잖아요. 진짜 여러모로 감사하셔야 됩니다. 근데 강진 씨도 음악가 집안이에요 지금? 와. 네, 그 제 아들도 네. 그 이모니 탤런트하고 같이 전파 상사라고. 전파 상사. 그래서 같은 무대에도 최근에 섰거든요. 거기서 드럼을 쳐요. 드럼을 쳤는데 음악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피는 못 속이는가 봐요. 또 드럼을 치는데. 직장 다니시면서 하는 거잖아요.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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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장 다니면서. 그쵸. 그래서 취미 생활로 하라게 해서 네. 지금 하고 있는데. 네. 그런데 방송을 또 자주 출연하게 되니까 그러다 네. 또 유명해지면 계속 할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잘생기셨던데 아드님. 저 닮아서 잘생겼어요. 그래서 같이 또 음악을 하게 되고 네. 대견스럽게도 하고. 아니 그 아드님하고 군대에 있을 때까지도 뽀뽀를 하고 그랬어요. 아니, 본인이 다 육아를 하셨잖아요. 네, 저는 지금도 우리 큰아들이, 아니, 둘째가 1m88에 100kg가 넘는데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고 둘이 뽀뽀하고. 제가 찾았네요. 저희 아버님을 찾았네요. 저희 시아버님을 여기서 찾네요. 그 표현을 다 해요, 저는. 아이고. 서로 표현을 해요. 아니 강진 씨하고 할 얘기가 많은데 네.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예, 앞으로 다 계획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뭐, 앞으로 계획이라 해봐야 뭐 우리 대중 여러분들 뭐 사랑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고요. 그 콘서트를 통해서 콘서트를 통해서 저를 본 분들이 이제 좋아하더라고요.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콘서트 자주 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반듯한 가수로 남겠습니다. 늘 멋진 무대 보여주는 강진 씨와의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